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모든 걸 내준 조공 외교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145개 서울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적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쳐놓은 전략적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주권과 국익, 국민 모두를 내동댕이 쳤다며 이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눈감아주고 마침내 독도도 내줄 참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미래는 한반도가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꼬집었습니다.